이 마지막에 어떤 대역전승 상당히 좀 극적인 드라마틱한 경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여자 단식 경기인데요. SK 렌터카는 일본의 히다오리에 그리고 히온스는 최혜미 선수가 출격을 하겠습니다. 자 히다오리에 선수가 어떤 훈련을 해왔고 네.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번 4라운드를 통해서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 2라운드 단식 경기에서는 각각 김세현 선수를 모두 잡았던 히다오리에 선수인데 실수죠. 그렇네요. 첫공부터 실수하는 히다오리에. 히다오리에 선수의 주특기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두께, 당점, 그리고 내공의 힘 배합. 이 삼박자를 정말 잘 그려내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안으로 돌려치는 형태로 성공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휴온스의 최혜미 선수입니다. 자, 안으로 세웠는데, 하하. 어려운 자세였기 때문에 마지막 터치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샷이었어요. 자, 두 선수 모두 첫 이닝은 공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혜미 선수를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사실 첫 출전 1일차에서 적응 기간을 통해서 좀 출전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네. 하지만 출전을 하고 승리까지 따냈단 말이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히다오리에 자, 경쾌하고 깔끔한 샷이 자, 득점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아,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간 느낌이 있어서 인사를 했네요. 예. 배치에 있어서는 좀 생각대로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두께 실수죠. 네. 지금보다 더 얇은 두께여야지만 내공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일족구와의 좀 거리도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만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공의 움직임이 안으로 말려 들어오면서 두께 실수가 나왔습니다. 초반에 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혜미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자, 회전을 이용한다면 그렇죠. 아하. 시도는 좋았지만 아쉽게 1, 2이닝 모두 공타입니다. 네. 너무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회전력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지금보다는 더 빠른 내공의 속도가 필요했어요. 네. 자, SK 렌터카 히다오리에 자, 키스를 피하고 바로 옵니다. 자, 지금도 또 꾸벅 인사를 네, 했죠. 의도와는 좀 달랐던 결과였고요. 네, 약간 얇은 두께를 겨냥을 했던 것 같은데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키스의 위험을 두 번이나 이렇게 빠져나갔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자, 초반 2대 0. 아하. 지금도 두께 실수예요. 초반에 좀 뜻대로 되지 않는 느낌이 드네요. 네, 예. 지금보다 더 얇은 두께를 선택을 한 거고 이목적구 앞으로 일목적구가 키스를 피해야 되거든요. 자, 원하는 대로 내공의 움직임이 다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이기고는 있지만 좀 본인의 뜻대로 두께 조절도 안 되면서 어찌 보면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히다오리 선수가. 그렇죠. 선수가요. 왜냐하면 예. 최혜미 선수는 공이 어려웠기 때문에 득점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배치가 나와버리면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옆돌리기로 첫 득점 뽑아내고 있는 최혜미.
어쨌든 경기를 안할 때는 최민 선수가 뭐 오슬지 선수와 함께 팀원들을 좀 응원하는 모습도 상당히 좀 많았었고 분위기를 좀 많이 쇄신시킬 수 있는 선수가 되겠고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바로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을 컨트롤해 줄수 있는 그렇습니다. 팀워크죠. 자, 뱅크샷을 노려봤는데 힘이 약간 모자랐죠. 부족하죠? 예. 자, 그만큼 더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목적구로 두껍게 맞고 힘을 많이 빼앗긴 겁니다. 초반이긴 하지만 최민 선수가 좀 공이 좀 어렵게 붙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죠. 자, 이제 히다오리의 네, 오랜만에 깔끔하게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이번 4이닝. 네, 지금 바깥 돌리기 득점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이목적구의 득점 확률이 외길에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직접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바깥으로 돌리면서 연속 득점. 부드럽게 끌리는 아주 좋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번 이닝부터는 조금 있어서 좀 자신감을 붙을 수가 있겠는데요. 히다오리 그렇죠. 선수가요. 지금 이런 내공의 움직임이 바로 히다오리에 선수의 네. 스타일입니다. 초반에는 좀 두께 조절에 있어서 좀 애를 먹었던 히다오리 선수가 이번 4이닝에서는 좀 자신감 있는 완벽한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넣어치기 너무 깊었어요. 아, 그렇네요. 벌어지면서 뱅크샷은 실패하는 히다오리에 현재 4대 1입니다. 자, 이런 넣어치기는 내공의 위치에 따라서 부드럽게 갈 것인지 타격으로 갈 것인지가 정해지거든요. 지금 내공의 위치에서는 부드럽게 가면은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타격이 필요했습니다. 자, 최민 선수의 네 번째 이닝. 아, 아하!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네요. 네, 흔들리면 안 되는 순간인데. 표정에서 지금 다 드러납니다. 최민 선수는요. 그렇죠. 약간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네. 듯한 그런 표정이 나왔죠. 약간은 좀 어려운 자세. 네. 어려운 자세이기 때문에 두께 실수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속도가 필요합니다. 좋아요. 자, 득점. 확실히 지난 4이닝부터는 본인의 어떤 페이스가 이어졌었던 히다우리의 선수인데 승기를 좀 잡고 있는 현재까지의 모습. 어려웠던 바깥 돌리기 성공한 시점부터 네, 맞아요. 감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세트를 좀 아쉽게 내줬던 SK 렌터카가 이번 여자 단식에서는 히다우리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언가 아직 완벽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두께보다는 두꺼운 두께를 선호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연속 2득점.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두께를 얇게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두꺼운 두께를 써야지만 약간의 두께 실수가 나와도 그 근처에서 내공이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옆돌리기로 연속 득점.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히다우리에. 자, 약간의 타격. 바로 똑바로 보면서 연속 3득점을 뽑아냅니다. 지난 1, 2라운드에서도 어쨌든 히다우리 선수는 히온스 상대, 단식 경기를 모두 김세현 선수를 상대로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4라운드는
최미 선수 상대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히다우리에. 그만큼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네. 잘 알고 있어요. 너무 깊으면 안 어허. 되거든요. 아, 다행히 괜찮네요. 예. 리버스 핸드로 돌아왔어요. 연속 4득점. 지금의 진행은 코너를 제각으로 돌아왔다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죠. 그렇네요. 오늘 벌써 두 차례나 상대팀에게 좀 양해를 구했었던 히다우리에. 자, 이때 최혜미 선수는 아, 이런 분위기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마음의 준비도 할 필요 있어요. 자, 하지만 본인의 기회가 왔을 때는 열심히 해야겠죠. 자, 빗겨치기 길게 잡힌 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회가 올수 있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그 기회를 좀 잡을 수가 있는데요. 최민 선수가 자, 이번 이제 다섯 번째 이닝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민한 두께지만 옆돌리기가 네. 있습니다. 옆으로 돌렸어요. 자, 돌아오는 각. 아, 또 벗어나네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네. 자, 3이닝에 한점 뽑은 이후로 최민 선수의 득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 예민한 얇은 두께가 샷을 하는 순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이제 에스크렌터카 히다오리에. 자, 진행 좋죠. 네. 자신감을 붙었어요. 예. 지난 4이닝부터. 맞습니다. 이제 두점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감각을 완벽하게 맞춰놨어요. 쉽지 않은 빗겨치기였죠. 그렇죠. 두점 남아있는 히다오리에. 끝낼 수 있을까요? 아, 아, 넘쳤어요. 조금 길게 떨어졌습니다. 자,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죠. 코너의 꺾임을 보강을 해서 강하게 나갈 수도 있겠고, 지금처럼 그 꺾임을 없애려고 이렇게 부드럽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계기가 필요한 최민 선수인데 이 쓰리뱅크 잘 네. 들어가요. 일단은 오랜만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여자 단식 경기는 11점제이기 때문에 이 뱅크샷 뭐한 두세 개 성공시키면 확또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첫 세트에서 팔라준과 호프만 선수가 그런 대역전의 드라마를 또 그러니까요, 보여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혜미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9대 1에서 9대 3으로 추격하고 있는 최혜미. 옆돌리기 짧게. 괜찮아요? 네. 좋아요. 와, 정말 어려운 옆돌리기를 성공시켰습니다. 내공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이용할 수도 없음에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자, 예. 키스를 피하는 저 얇은 두께와 내공의 속도 조절까지 완벽했어요. 아직은 좀갈 길이 남아있긴 한데. 자, 길 쪽으로 진행을, 아우, 아. 예, 아쉽네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키스에 막혔던 최혜미. 내공의 잎사각이 대각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회전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죠.
자, 하이런 3개. 일단 히다오리 선수의 이제 7번째 이닝입니다. 타임아웃. 자, 쉽지 않은 배치예요. 빨간 공 왼쪽을 이용할지 오른쪽을 이용할지 고민이 되는 배치죠. 왼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아, 너무 크게 돌았어요. 예. 자, 신중하게 타임아웃을 요청했지만 일단 실패를 하는 히다오리에 히온스의 최혜미. 좀 작게 떨어지죠? 그렇죠. 지금보다는 더 두꺼운 두께가 필요했죠. 자,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죠. 네. 자, 여덟 번째 이닝입니다. SK 렌터카 히다오리에. 자, 벤치 타임아웃이네요. 강동궁 주장이 자진해서 벤치 타임아웃을 네네. 불러줬어요. 다른 좀 선택의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 같은 선택인데 네. 밀림의 양과 거기에 비례되는 회전의 양 조절을 코칭을 해주기 위해서죠. 약간의 의사소통에서 약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자, 과연 이 벤치 타임아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자, 상단인 건 맞는데 그 상단을 많이 주지 않는 자,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좋아, 좋아, 좋아. 그렇죠. 야. 난제를 잘 풀어가는 히다오리 선수인데요. 강동궁 선수의 감각인데 네. 좀 노련함이 빛났던 벤치 타임아웃이었습니다. 이 벤치 타임아웃 아주 적지적소에 잘 썼는데요. 네. 예. 극상단을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이 밀려나가고 그 현상 때문에 쓰리 쿠션에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단을 약간 조절하라는 굉장히 좋은 순간이었어요. 자, 세 포인트까지 가는 히다오리 선수입니다. 오호, 결정전에 좀 키미스가 나오네요. 아, 공을 닦지 않고 그냥 최민 선수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본인의 리듬을 좀 믿고 싶어하는 그런 동작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하. 두 번째 세트. 지금은 비껴치기로 봐야 되겠죠? 자, 약간은 더 얇은 두께가 네. 필요했어요. 그만큼 저 일목적구가 돌아나오는 속도를 읽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셋 포인트 히다오리에. 네, 이렇게 2세트를 가져가는 히다오리 선수입니다.
초반에 좀 두께 조절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반부터 본인의 흐름을 찾으면서 가볍게 2세트를 가져가게 되는 SK 렌터카 히다우리 선수입니다.